석가모니 따라서 기존 교단에서 공부하다 안된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. 왜 따라왔냐? 석가모니는 이미 본연산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따라 나온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6년 고행을 시작해요. 그럼 이 6년 고행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이미 이 석가모니는 견성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요. 근데 왜 6년 고행을 하느냐? 늘 참나 안주는 되는데 업장을 지워야 되는 어떤 방법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찾아낸 게 팔정도입니다. 사막, 개정회를 통해서 한 생각도 죄를 안 짓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. 참, 확당 고민이랑 똑같지 않나요? 참나 안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. 여러분 업이 바뀌어야지. 그래서 초기 불경 읽으시면 다한 생각 두죄안 지어라. 자비로워야 된다. 항상 남 생각해라. 자비로워야 된다. 이 얘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. 우파니샤드에도 있어요. 있긴 다 있습니다. 구색은 다 있어요. 여기도. 다만 우파니샤드 읽다 보면 참나 안주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이 나와요. 석가모니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미 윤회는 근데 석가모니도 똑같은 게이 발상을 그대로 가져온 게 열반에 안주한 제자들한테 이제 윤회 끝났다고 인정을 해줘요. 그런데 석가모니는 못 살게 굴어요. 그 사람들한테. 죽을 때까지 개정회를 지키게 시켜요. 힌두교는 자유가 와요. 참나 얻으면 끝났다는 거예요. 자유롭습니다.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을 때까지 참나를 얻었더라도, 즉 석가모니식으로 하면 열반을 얻었더라도 아라한들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해요. 본인부터 사막을 지키며 살고 항상 남 가르쳐주고 자비심 베풀고 보시, 법보시 해주고 항상 이런 게 차이점이지 여기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. 왜냐? 석가모니 불경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한 게 없다고요, 실제로. 석가모니가 비판한 힌두교인들 봐보세요. 육사외도라고 그 당시 힌두교 중에 제일 찌질한 사람들이에요. 논리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. 우파니샤드 주장은요, 지금 누가 어떤 성인이 와도 이거 부정 못할 소리들입니다. 문제는 참나 안주에서 너무 거기서 끝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.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닦는 선불교랑 똑같아요. 선불교도 다 이런 병증은 있거든요. 견성만 하면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. 그 정도 통병은 있으니까 어디나 공통적으로 참나만 강조하다 보면 그런 병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기 내용들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수입니다. 석가모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경에서 분명히 이거 배웠을 텐데 다루질 않잖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석가모니 치고 나와요. 아트만 야 니네 그 오온 가지고 아트만 찾으면 아트만 있을 것 같냐? 색수상행식 거기 아트만 있을 것 같냐? 그거 거기 아트만 없어라는 제법 무아라는 게 거기 아트만 없어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이게 아트만 부정일까요? 석가모니 아트만을 부정도 긍정도 안 했어요. 색수상행식의 그 무상고 무아인 무상하고 괴로운 거기에는 아트만 없어.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나면 넌 열반을 증득하게 되면 열반이 아트만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?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. 이건 논문을 써도 이게 타당한 그 어디다 내놔도 이게 타당하지. 여러분이 믿는 신앙 가지고는요 논문 못 씁니다. 이게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로는 이게 타당한 얘기지. 이거 지금 논문에 다 나와요. 힌두교 선정이라는 거.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운 선정이거든요. 이 자체가. 이게 지금 불교에 편입돼 버려 있어요. 불교권 줄 알아요. 이해되세요? 이거 다 힌두교 거예요. 그럼 힌두교인한테 이 선정을 배우셔야죠. 지금 불교인들은 이 선정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. 자기 선생님이 이걸 했다는 얘기만 들었지. 지금 이게 정확히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선생님이 이걸 하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했는지 힌두교식으로 있는 그대로 들어보질 못했다고요. 불교에서 이미 왜곡돼 있는 후세 제자들한테 왜곡돼 있는 고 내용만 듣지.